1986년 박창선 한 골. 1986년 멕시코 월드컵 A조 1차전 아르헨티나와의 시합 대한민국 월드컵 첫 골이 터집니다. 박창선의 발끝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환호했던 그 순간. 1986년 김종부 한 골. 같은 대회 A조 2차전 불가리와의 시합 소중한 한 골을 더 추가하며 한국 축구가 현대 축구를 따라잡는다는 말이 종종 들릴 정도로 축구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같은 대회 A조 3차전 이탈리아와의 시합 최순호 허정무에 각각 한 골씩 더 추가하며 다득점 경기라는 타이틀을 한국 축구에 기록하게 됩니다. 통산 4득점 기록. 1990년 황보관 한 골. 이탈리아 월드컵 2조 2차전 스페인과의 시합에서 프리킥으로 골을 추가.